세상 모든 것을 신의 섭리로 설명하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에 놓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시대로의 이행. 우리는 이렇게 시작된 이 시대를 근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모던이라는 말은 그 어원상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니 이 말의 뜻을 살려서 표현하자면 결국 근대는 새로운 시대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철학자로 르네 데카르트를 꼽지만 그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근대의 문을 열고자 했던 철학자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버니 데 스피노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 강의는 근대 철학을 주제로 하는 첫 시간으로 스피노자의 철학 중 형이상학에 해당되는 내용의 기본 골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래 그의 철학은 형이상학적 윤리학을 내세운 것이 특징인데 여기서 윤리학은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도덕 철학의 범위보다 넓은 것으로 심리학적인 것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그의 형이상학적 윤리학은 그의 독특한 인식론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스피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철학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형이상학, 그리고 인식론, 그리고 윤리학 이렇게 세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전체 한 번에 다 다루기에는 입문자분들에게 부담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 형이상학에 해당되는 기본 골격을 근대 철학의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의 인식론에 따라 펼쳐진 윤리학적 내용은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피노자는 현대 철학에서 유독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근대 철학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 시점에서 이처럼 인기를 많이 얻게 되었나 하는 점을 현대 철학적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신체와 정신, 그리고 감정과 이성. 네, 이 개념들을 지금 표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 표에서 플라톤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철학사의 전통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을까요? 네, 바로 이성과 정신이 속해 있는 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중심의 서양 철학적 전통을 소위 이성 중심주의라고 하며 특히 해체의 철학자로 그 명성이 자자한 자크 데리다는 이런 전통을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성과 정신을 우위에 두고 상대적으로 신체와 감정을 하위로 두면서 부정적이거나 덜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전통 철학 속에서 17세기에 신체와 감정에 대한 철학을 펼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스피노자예요. 제가 차후로 다시 설명을 드릴 내용이기도 한데 그의 대표 저작물은 에티카거든요. 이 책을 보면 2부 정리 13에 대한 주석을 스피노자가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신체를 정신보다 우위에 두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신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봐왔는데 스피노자는 여기서 신체가 변화하면 정신도 변하고 관념이 신체의 질서에 의존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철학 중 정신과 신체의 문제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바로 스튜어트 햄프셔입니다. 이 학자는 방금 인용한 스피노자의 저 에티카 2부 정리 13에 대한 주석의 내용의 근거를 두고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체는 사유를 만드는 기계라고 주장했답니다. 물론 이러한 햄프셔의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물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물질을 1차적인 것으로 보는 이런 철학적 견해가 고대 데모크리토스에 의해 철학적 이론으로 정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는데 이제 플라톤 철학이 주류 철학이 되고 또 중세의 종교적 이유로 정신이 물질보다 그 존재적 위치를 확고히 가지면서부터는 정신 우위의 철학이 강하게 펼쳐졌는데 바로 이런 지적 전통 속에서 그는 신체를 사유하고 다시 물질에 대한 생각을 펼쳤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파격적인 면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신에 대해서도 초월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자연이라고 봤기 때문에 신을 물질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어 왔어요. 이 정도로 그의 철학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그의 사고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면서 현대 철학의 지평을 넓힌 인물들이 바로 안토니오 네그리, 루이 알티세르, 그리고 질 드뢰즈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현대 철학에서 유독 인기가 많아진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스피노자 르네상스 현상은 스피노자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수용 과정과 맞물려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피노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곧바로 그를 재해석한 담론에만 너무 빠져서 그의 사상체계를 이해하려 하는 그런 왜곡된 견해들도 난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는 그의 생애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따로 다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철학적 입장 때문에 유대교 사회에서 파문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친구도 뭐 만나지 못했고 평생 가난 속에서 고독하게 살다 죽었다 뭐 이렇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진실인 듯 소개하는 책이나 강의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스피노자를 1차 문헌으로 공부하지 않았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간접 정보만을 가볍게 취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설명을 해서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가 이제 파문을 당한 후에 뭐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지역에서 고통받고 고생한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고 렌즈를 깎으면서 살았던 것도 가난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에 그가 관심이 있어서 선택한 직업이었던 것이고 하는 등등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왜곡되고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스피노자를 직접적으로 관심 갖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왜 스피노자가 했다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지 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스피노자 철학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이상학에 대한 내용의 기초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왜 하늘로 솟구쳐 오르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걸까요? 네, 중력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현상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퀸의 섭리로 설명하던 때가 있었다고 했었죠. 무게를 가진 물체가 사방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애초부터 신께서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런 목적은 누가 설정해 놓은 거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신께서 하신 겁니다. 이런 세계관을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던 16, 17세기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기계론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안정시킬 목적이 아니고 중력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과적 관계를 인간이 이성적 탐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이런 세계관이 기계론적 세계관인 겁니다. 이렇게 기계론적 세계관은 과학적 발전이 일어나고 있던 그 시대 분위기 속에서 근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신을 떠나서 인간 이성을 내세워서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인물이 바로 르네 데카르트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휘포케미에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혹시 철학을 전공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이 어휘를 분명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수브스타툼이라고도 하는데요. 근저에 자리한 또는 기저가 되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휘는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 스피노자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제가 설명을 좀 요약을 해서라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개념에 대한 정식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이 어휘를 기체라고 먼저 번역을 하는데 결국 이것이 실체라고도 불린다는 점을 우선 좀 알아두자고요. 자, 이제부터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은 변화하는 현상 이면에 불변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었어요. 가령 어릴 때의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 이렇게 한 사람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놓고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변화가 일어난 현상 이면에 어떤 변하지 않은 본질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실체라는 것이고 이것은 변화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이면서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일단은 이렇게 실체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의 섭리에 의해 구성된 목적론적 세계관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기계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런 세계관으로 넘어왔을 때 이 실체가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세 때는 신이 곧 실체였어요. 신은 세상 모든 것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정작 신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변화하지 않는 것. 세상 모든 것에 근조에 자리하며 기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이 자연을 신의 실체에 따른 목적론적인 세계라고 봤던 그 견해가 새로운 시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이 자연은 신의 섭리와는 무관한 정신적인 성격이 빠져버린 물질의 세계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러한 물질적인 자연의 세계는 물리학적인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거겠죠? 그러니 중세 때는 신이라는 실체만으로 다 설명하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므로 새로운 실체 개념의 정의가 필요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나선 것이 데카르트예요. 그는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실체를 과감하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우선 무한 실체인 신이 있고 물질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로부터 신을 분리시킴으로써 이제는 물질을 신의 섭리와 무관하게 인간이 이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물질만 있다면 정신활동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런 이유로 데카르트는 다시 정신이라는 실체를 내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실체인 신과 유한실체에 해당하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실체가 성립하게 되니 합쳐서 모두 세 개의 실체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실체에 대한 입장은 정신이 물질을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신이라는 실체는 여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중세 세계관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연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근대 철학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신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자 생각하지도 못한 온갖 문제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합리적 세계관에 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합리적 세계관에 대한 균열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신, 정신, 물질 이렇게 셋은 완전히 서로 다른 성질로 구분되는 세 실체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실체들이 어떻게 연관을 맺는지 그런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합리적 세계관에 균열이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정신과 물질 이 둘은 서로 다르잖아요. 바늘에 몸이 찔리는 것은 물질적 측면에서의 사건이지만 그에 따른 통증은 정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 둘은 원래 신의 섭리에 의해 딱 연결이 되던 것인데 이제는 각각의 실체들로 독립이 되었으니 신은 빠졌잖아요. 이 둘의 연결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물어야 하잖아요. 데카르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의 손과 선이라는 부위가 있고 이것이 이 둘의 연결, 그러니까 정신과 그 신체의 연결, 접점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내세웠지만 이런 가설은 제가 굳이 비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딱 듣는 순간 허무맹랑한 주장이구나 바로 감 잡으시겠죠? 이렇게 정신과 신체, 심리와 물질, 즉 심신이원론의 문제가 발생한과 동시에 수많은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공격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나름의 해결책을 들고 나온 인물이 바로 스피노자였습니다. 그의 해결책이 이제 뭐냐? 바로 셋으로 나뉘어진 실체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주저 에티카 일부정리 5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 내부에서는 같은 본성 또는 속성을 가지는 둘 이상의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네, 원래 스피노자의 에티카라고 하는 이 책 전체 제목은 에티카 오르딘의 게오메트리코 데몬스트라타, 즉 기하학적 순서에 따라 정리된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에서 사용하는 뭐 정의와 공리, 뭐 정리 이런 순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읽기가 대단히 힘든 책으로 유명한데요. 일찍이 버트란드 러셀도 자신의 서양 철학서에서 이 책이 정말 읽기 힘들다고 소개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이 책을 읽다가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자, 그렇다면 다시 왜 그가 이런 식으로 집필을 하였나 하는 이런 문제는 다음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제가 인용한 이 내용의 의미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피노자는 실체가 둘 이상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실체 이론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데카르트는 실체를 셋으로 나눴잖아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스피노자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인용한 내용에는 속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실체의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유한 실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때 정신이라는 실체의 속성은 사유이고 물질이라는 실체의 속성은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유는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니까 어렵지 않을 테고, 연장이라는 것은 특정 공간을 점유하는 물질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신과 물질에는 각각 사유와 연장이라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신이라는 실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실체로 인정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입장을 가진 스피노자는 신이라는 하나의 실체에 무한히 많은 속성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많은 속성들 중에서 연장과 사유라는 두 속성만을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해서 데카르트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실체에 수많은 속성들이 있다 라고 하는 실체 이론론적 속성 다원론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주장에도 수많은 문제가 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속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로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이제 그 쟁론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이제 우리는 양태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신이라는 실체가 변해서 나타나는 것, 즉 표현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령 신이라는 실체는 사유라는 속성과 연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속성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꿔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을 양태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그 양태들도 사실은 하나의 실체인 거죠. 자, 이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이제 가장 흔히 드는 예가 도형에 대한 예시인데, 저도 그렇게 좀 들어보죠. 동그라미를 좀 좋아하니까 동그라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은 360도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원은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자, 하나의 원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 서로 다른 내용은 결국 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에 대한 두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가 여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도 신이라는 실체의 연장과 사유라는 두 속성의 양태로 이해되는 겁니다. 앞서 봤던 그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 문제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실제로 삼으면서 발생했던 문제였죠. 근데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는 정신과 물질도 사실은 신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연장과 사유라는 속성에 따라 나타내는 양태, 즉 모습을 바꿔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이렇게 보게 되면 심신이원론의 문제가 아까 같은 식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피노자의 이런 철학에서 심신이원론 문제가 다 해결된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 그의 철학에도 심신이원론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심신평행론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 스피노자 강의 때 다뤄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놓고 보면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은 실체의 양태들인 거죠. 나무, 바다, 꽃, 산, 호랑이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신이라는 실체가 연장과 사유 및 우리가 모르는 무한한 속성들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꿔가며 나타낸 양태들이라는 것. 우리 인간도 그러한 양태들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양태를 다시 무한 양태와 유한 양태로 나눠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방송은 이 양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신직자연이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해당되는 핵심 내용을 곧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피노자는 신이라는 유일한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사유와 연장이라고 하는 두 속성에 따라서 여러 양태들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가진 속성에 따른 표현들, 즉 양태들이 되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양태들은 신이 가진 내적 필연성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스피노자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실체잖아요. 실체는 자기 원인적인 존재이지 자기 이외의 다른 원인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이를 다시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 모든 것이 있게 된 그 원인은 신이라는 실체에게 있는 것이지만 정작 그 신이라는 실체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신이라는 실체가 세상 모든 것을 나타낼 때는 신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법칙에 따라서 그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나타낸다는 거고 이게 스피노자가 보고 있는 자연입니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자연에서는 우연적인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신의 내적 필연성에 따른 양태들이니까요. 그런데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실체, 그러니까 그 신은 자연을 초월해 있으면서 자연을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그는 자연을 초월해 있는 그 어떠한 실체에도 인정하지 않는 합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여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과학적 세계관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는 에티카 1부 정리 10판에서 이렇게 말했죠.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며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초월해 있는 게 아닌 이 신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자연 그 자체인 거죠. 이러한 입장을 소위 범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신즉 자연입니다. 신이 곧 자연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런 스피노자의 신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는 철학사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이기도 한데요. 신이 곧 자연이라고 했으니 스피노자에게 있어서의 신은 뭐 물질이다, 아니다, 그건 관념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니다, 스피노자는 무신론자다, 뭐 등등 여러 입장으로 해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걸 다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제 무리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개진되어 있는 가운데 스피노자의 신에 대한 해석이 복잡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점 정도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으로 일단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신즉 자연이라고 했을 때의 이 자연을 실체와 양태의 관점에서 풀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실체는 그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면서 세상 모든 것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실체가 속성에 따라 다양한 개별자들을 나타내는데, 즉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이 양태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를 스피노자의 자연에 대입해보면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능산적 자연이란 생산하는 자연이고 소산적 자연이란 생산되는 자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바깥에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가 자연을 생산한다 라고 하면 전통 신학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되는 것이지만 스피노자가 볼 때 이런 설명은 비합리적이고 인간의 상상이 만든 허구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여 인간 이성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천한 이 근대에서는 이런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초월적 존재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이고 신이다 라고 하면서 초월론적 설명을 배척했죠. 그 대신에 남는 문제는 이겁니다. 초월적 신이 없으니 그렇다면 누가 이 자연을 만든다는 거냐. 네, 스피노자는 여기서 자연이 곧 신이라고 했으니 이를 다시 자연이 곧 실체라고 이해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실체는 사유와 연장이라는 두 속성에 따라 다양한 양태들을 나타낸다고 했으니 이제 이를 자연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연은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변화의 근조에 자리해야 하죠. 그러면서 그 자신은 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연이 능산적 자연이에요. 이 능산적 자연은 사유와 연장이라는 속성에 따라 많은 것들을 생산하지만, 즉 양태들로 나타내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소산적 자연은 바로 양태들로 표현된 이 자연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초월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은 채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연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능산적 자연에 살고 있나요? 소산적 자연에 살고 있나요? 네, 당연히 소산적 자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늙어가고 있고 또 죽은 후에는 우리의 신체가 땅에 스며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능산적 자연이 가지고 있는 법칙의 결과들입니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변화의 세계인 소산적 자연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자연을 생산하고 있는 저 능산적 자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스피노자는 말하고 있어요. 저 능산적 자연은 변화가 없는 영원한 것, 즉 우리는 영원의 상 아래에서 저 소산적 자연을 바라보며 이해했을 때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고 지극히 행복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는 말을 했었답니다. 비유하자면 변화 무쌍한 파도는 소산적 자연, 그 파도의 원인인 바다는 능산적 자연인데 파도에만 집중해서 어지러워하면 문제라는 거죠. 늘 그대로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바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파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성적 탐구를 통해 소산적 자연에서 능산적 자연에 대한 이해, 즉 실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며 그런 이해는 우리 인간이 지극히 행복한 상태가 되는 길을 열어준다고 그는 자신의 주저 에티카에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다음 스피노자 강의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스피노자의 이 형이상학, 그러니까 실체 개념에 근거한 이 형이상학적 내용의 기초에서 펼쳐지는 그의 인식론적인 윤리학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때는 그 유명한 코나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올 거고 심신평행론의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의 감정에 대한 스피노자의 매우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테니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아마도 다음 강의는 그런데 이제 곧바로 스피노자 2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빌링크스의 기의 원인론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에 대한 이 내용에 이어가는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은 스피노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심층적이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의 방법론이니까요. 빌링크스의 기의 원인론이 나중에 다시 업로드 됐을 때 꼭 체크해서 보시면 그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방송 전체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은 스피노자의 이 형이상학에 대한 내용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